오늘 교육 내용은 64쪽에 나와 있는 상품 주문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배우는 찾기 참조함수라는 겁니다. 찾기 참조함수.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뭐 조건 처리라고 하는 파일에 가서 뭐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연습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 오늘 배우시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아, 함수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고 느껴지시면 좀더 신경 써서 더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합계, 평균 이런 거잘 계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여기 파워 핸들이라고 돼 있죠? 파워 핸들. 그럼 파워 핸들에 여기 파워 핸들이란 여기 있네요. 여기 파워 핸들이 18,900원이고 10%래. 그럼 파워 핸들이라는 거를 딱 입력을 하면 알아서 단가가 나오고 할인율이 나와야 되고 여기 할인율이 나와야 되고 수량을 입력하면 단가하고 수량을 곱했으니까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파워 핸들을 입력할지 카시트를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 핸들이라고 띄어쓰기 하면 안 되잖아요. 파워 핸들을 붙였어야 되잖아. 붙였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파워 핸들이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파워 핸들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보기 좋게 펼쳐놨잖아.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아래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지우든 안 지우든 상관이 없는데 요 자리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 메뉴로 가보세요. 데이터 메뉴 가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우리 배웠을 거예요. 안 배웠나? 헷갈려. 아, 뒤에 있나 보다. 그래도 뭐안 배우셨으면 한번 다시 기억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 즉 여기 6개의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6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다른 상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무 값이나 다 입력할 수 있어요. 모든 값하고 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목록을 지정해 줄 겁니다. 목록. 그럼 어떤 목록을 넣어줄 거니라고 물어보죠. 원본단에다가 그렇죠? 그럴 때 여기 메모 클립, 카시트, 파워 핸들이라고 써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성별 같으면 남성, 콤마, 여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쓰게끔 하면 편한데 우리 여섯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는 쓰지 말고 얘를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원본란에다가 이쪽에 있는 상품 명칭 6개를 블럭을 설정해 주면 이 6개 중에 하나만 입력이 가능하게끔 작동시켜 주는 기능이 바로 유효성 검사입니다. 이거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를 하고 나면 옆에 화살표가 생겨요. 그 눌러 보시면 그 중에 하나 고르게끔 돼 있다.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파한칸 띄고 워한칸 띄고 핸한칸 띄고 들 쓰면 그런 값 입력 못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파워 핸들이라고 써야 돼. 그래야만이 되는 거죠. 그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고르면 편하지. 다 고르면 되겠지. 그렇죠? 이제 고르게 되면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단가나 단가하고 할인율이 이 밑에 착착 들어가게끔 할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조회 기능이죠? 조회 기능. 자, 유효성 검사는 지금 해보셨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중에 어떤 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효성 검사를 가서, 얘가 모든 값이라고 기본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값. 아무 값이나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입력하면, 그런 상품이 없으니까 단가나 할인율이 안 나오죠.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 계산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하자. 그게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목록. 근데 그 목록은 내가 키보드로 여섯 개를 써도 되지만 뭐 한두 개 같으면 쓰겠지만 여러 개가 있다면 범위를 블럭 설정해주면 편하다.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니까 이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려고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그래서 고르면 되는 거지. 다른 글자는 입력을 못하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딱 요것만 입력할 수 있게끔. 네.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 메뉴판에 있는 기능이에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단가를 골라볼 겁니다. 찾기 및, 여기 수식에 가시면 찾기 및 참조 함수라는 애가 있어요. 찾기 및 참조에 관련된 함수를 찾는데 뭐 어드레스도 있고 추수도 있고 컬럼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H룩업하고 밑에 제일 밑에 V룩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V룩업. H룩업은 horizontal 룩업. V룩업은 vertical 룩업. vertical 베란다에 걸려 있는 vertical.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는 형태. 세로. 그 다음에 H룩업, 호리젠탈은 가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지금 상품명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죠? 상품명칭이 예를 들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명칭이 지금 보시다시피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그래서 V룩업을 씁니다. 는 하고 V라고 딱 치면 이렇게 V룩업으로 되어 있는 애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찾기 및 참조 함수에 가서 V룩업을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해도 되고 여기서 V를 딱 누르면 는 하고 V를 누르면 V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보이는데 그 중에 아래쪽에 보면 이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VLOOKUP을 이제 완성하는 기능인데 밑에 한번 보세요. 괄호 안에 뭐가 많죠? 주렁주렁 이렇게.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 그럴 때는 여기 FX를 누르시면 돼요. FX. 그럼 설명이 떠.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VLOOKUP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이 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를 때는 여기 와서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시험을 볼 때는 함수명을 알려주거든요. 함수명을 알고 나면 함수명 쓰고 나서 괄호 열면 되는데 괄호를 열었더니 이 안에 이제 기능들이 나오잖아요. 메뉴판들이. 문법이 나오잖아요. 문법이. 이 문법을 알면 바로바로 따라락 쓰면 되는데 이제 모를 때는 FX라고 하는 걸 눌러서 얘를 눌러서 이거에 관한 기능을 호출하는 거예요. VLOOKUP은 뭐라고 써 있냐면 배열의 첫 번째 칸에서 값을 검색한대요. 그리고 지정한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를 가져온대. 기본적으로 오름 차순으로 표가 정렬되어 있어야 된대.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말하는 배열이라고 말하는 게 표처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된 걸 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열이야.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에서 값을 검색하래. 첫 번째 칸이 뭐예요? 상품 명칭이죠. 우리가 찾는 상품 명칭은 뭡니까? 요거지. 파워 핸들. 얘가 찾는 값이에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이 뭐냐면 룩업 밸류는 당신이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메모 클립이나 카시트나 방향제나 모쿠션처럼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이 블럭의 첫 번째 있는 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워 핸들을 찾지 말고 요 파워 핸들을 찾으면 되지. 얘는 바뀔 거란 말이야. 파워 핸들로 바뀔 수도 있고 카시트로도 바뀔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라는 말이 나와요. 테이블. 테이블은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표예요. 그걸 표라고 하고 테이블이라고 하고 어레이. 어레이는 배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컴퓨터 용어로.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말고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여기 저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 한 덩어리. 얘를 어레이라 그래요. 배열. 여기서 말하는 배열은 뭐냐면 얘죠, 여기. 이게 한 덩어리지. 오, 근데 저 위에 있는 상품명이나 단가 할인율이란 글자는 포함을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그러니까 여기 파워 핸들에 해당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얘가 파워 핸들이 아니라 카시트가 되면 카시트에 해당하는 단가하고 할인율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은 파워 핸들이니까 18,900원이냐 10%를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 파워 핸들을 왼쪽에 있는 표에서, 왼쪽에 있는 표에서 찾았잖아요. 이 표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 파워 핸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단가를 원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원하는 거예요? 단가를 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상품명이 첫 번째 칸에 있죠? 단가는 두 번째 칸에 있죠? 할인율은 세 번째 칸에 있죠? 여기 뭐라고 되냐면 당신이 원하는 게 파워 핸들은 알겠는데 그게 상품명이고 단가 있고 할인율이 있는데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고 싶은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를 가져올 거냐. 파워 핸들이라는 값에 대한 단가를 가져오는 거니까 두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예. 그럼 이따가 할인율도 계산할 거 아닙니까? 할인율도 계산할 거 아닙니까? 할인율은 몇 번째 있어요? 3. 그땐 3만 쓰면 돼. 다 똑같은데 3만 쓰면 돼. 예. 그다음 레인지 룩업. 당신이 원하는 파워 핸들을 찾았는데 이 파워 핸들이 지금 첫 번째가 상품 명칭이고 두 번째가 단가인데 단가 18,900원 맞느냐 이거죠. 대략 보니까 18,900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정확하게 파워 핸들을 찾을 건지 파워 핸들을 찾을 건지 그걸 정확히 해달라는 거죠.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자를 찾으려면 false라는 것을 써야 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라고 쓰래요. 아니면 생략하든지. 근데 요거는 규정이 있어요. true라고 하는 걸 쓰려면 true라고 하는 걸 쓰려면 반드시 얘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돼. 아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름차순이에요? 메모, 카, 파, 다, 방, 목. 가나다 순이 안 맞잖아.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거. 그때는 무조건 false라고 쓰는 거야. false. false라고 쓰기 싫으시면 0. false가 거짓인데 0이라고 표현해요. 0이 아니면 다 참입니다. 1 써요. 1 보통. 거짓 그러면 0.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예. 지금 책에 64페이지 2번 설명해 보면은 0 또는 false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0 또는 false. 정확히 일치한 걸 찾을 때는 false라고 쓰는데 false 대신에 0 써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true라고 쓰든지 생략하는데 true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true가 참이다라는 뜻이고요. false는 거짓이란 뜻이거든요. 컴퓨터에선 거짓은 0입니다. 0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네. 0.5도 참이고 100도 참인데 보통 컴퓨터에서는 0 아니면 1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죠. 여기는 0 쓰면 되는 거예요. 0. 확인 눌러보면 돼요. 그럼 볼까요? 파워 핸들을 제가 다른 거로 바꿔볼게요. 메모 클립으로 바뀌면 오 바뀌었어. 얘를 카시트로 바뀌면 오 바뀌었어. 여기 목 쿠션 누르면 목 쿠션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다용도 홀더 그랬더니 9,000원 맞네. 파워 핸들 18,900원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할인율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 표에서 지금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즉, 요 파워 핸들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 표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를 찾아올 거야. 파워 핸들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에 두 번째가 요거였고 세 번째는 10%잖아요. 그렇죠? 한번 써보면 되지. 그대로는 V룩업 가로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V룩업, 룩업 밸류는 뭐라 그랬죠?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찾고자 하는 값은 이거예요. 파워 핸들이라는 글자에 대한 걸 찾을 거야. 파워 핸들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걸 찾을 거야. 콤마. 어느 표에서 가져올 거냐? 테이블 어레이. 여기. 이쪽 표에서 찾아올 거야. 이쪽 표에 있는 게 원테이블이니까 상품 정보가 들어있는 원테이블이니까 여기서 가져올 거야. 이거죠.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건데 상품명은 첫 번째 칸이고 단가는 두 번째 칸이고 할인율은 세 번째 칸인데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을 거니? 라는 거죠. 세 번째 칸이다.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 뜨네.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우린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라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알려줘. 그 false라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들어가는데 false라고 써도 되고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 괄호 닫고 엔터 치면 10% 나왔지. 그렇죠. 그럼 이 상품 명칭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메모 클릭 그러면 바뀌잖아. 알아서 파워 핸들 하니까 그 파워 핸들에 해당하는 값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6개니까 망정이지 이게 한 6,000개가 있으면 내가 일일이 그 상품 정보를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물품을 여기다 쭉 정리해 놓고 원하는 걸 딱 누르면 단가가 얼마고 할인율이 몇 퍼센트 딱 나오면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작업할 때 조회할 때 많이 써요. 조회할 때. 자, 수량은 우리가 입력하면 되죠? 나 저거 15개 살래? 뭐 20개 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해? 여기 18,900원인데 10% 할인이니까 10%는 0.1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90% 가격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 는, 자, 는 하고 요 단가랑 수량을 곱할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곱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할인 없이 지금 판매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다시 10%를 빼줘야 되니까 괄호 열고 1 빼기 요 10%를 해줘야지. 단가랑 수량을 곱한 거 거기다가 10% 할인을 공제해야 되니까 10%는 0.1이고 100%가 1이니까 1에서 저 할인율을 빼줘라 하는 거죠.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엔터를 탁 쳐주면은 엔터를 눌러주면은 금액이 나오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다용도 홀더 살 거야. 몇 개 살 건데 이번에 28개 살 거야. 그럼 알아서 금액이 탁 나오겠지. 자, 여기다가 방향제 살 거야. 방향제 몇 개 살 건데 방향제 15개만 살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탁 나오는 거죠. 할인돼서. 그렇죠? 되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퀵서비스는 얼마야? 12,000원이고 그렇죠? 여기 퀵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퀵서비스인지 일반 택배인지 지하철 택배인지도 골라야죠. 여기다가 퀵서비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퀵이라고 딱 써버리면 안 되잖아. 이 중에 하나를 꼭 반드시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을 뭐로 바꾼다? 목록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그 목록의 원본은 어디 있다? 여기 세 개. 그렇죠? 세 개 되잖아. 이 셋 중에 하나가 이 배달 형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고르면 되지. 퀵서비스인지 일반 택배인지 지하철 택배인지 퀵서비스인지 이렇게. 예. 지불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선불이냐 착불이냐를 골라야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야 될까?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모든 값이 아니라 얘도 목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목록의 원본은 뭐다? 선불이냐 착불이냐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죠. 아니면 선불 컴마 착불 이렇게 써도 돼. 컴마 컴마로 구분해서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 있잖아. 일단은 글자가 있으니까 두 개 블럭 잡으면 착불인지 선불인지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상품명도 고르면 되고 고르면 답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품에 대한 내용을 퀵서비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착불이면 15,000원을 받는 거고 선불이면 1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퀵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택배로 보내면 선불이면 착불이면 4,000원이고 선불이면 2,500원이다 이거지. 왜 요금이 다르지? 연습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원래 요금 똑같지 않아요? 그럼 배달 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책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게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 여기 옆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 이 비어둔 이유가 있어요. 요 중에 퀵 서비스는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줄에 있죠? 착불은 두 번째 칸에 있죠? 그러니까 퀵 서비스가 세 번째 줄이고 착불은 두 번째 칸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는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덱스. 그러니까 요 표 안에서 세 줄 두 칸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어. 퀵서비스 착불은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 15,000원짜리야. 이걸 원했던 거야. 나는 지하철 택배 선불인데 그러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죠. 지하철 택배 선불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두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첫 번째 칸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는 인덱스에서 요 중에서 몇 번째 줄인지 고르고 그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렇죠?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알려면 퀵서비스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애고 착불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이 위치를 찾아내야 되거든.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65쪽에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치. 매칭하는 거예요. 매칭. 이런 거죠. 이거 마음에 드니? 그러면 아니. 이건 마음에 드니? 아니. 이건 마음에 드니? 끄떡끄떡. 세 번째 만에 마음에 드는 걸 찾았네. 이거야. 너 퀵서비스니? 아니. 너 퀵서비스니? 띵동. 세 번째 만에 퀵서비스 찾았구나. 이거지. 너 선불이니? 아, 착불이니? 아니. 너 착불이니? 맞아. 두 번째 만에 찾았네. 이거지. 옛날에 뭐 사랑의 작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딱 가리키는 거. 첫 번째 사람? 너. 두 번째 사람?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매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매치라는 함수를 쓸게요. 매치. 교재 65쪽에 꼭대기 1번에 답은 쓰여 있는데요. 말이 헷갈려요, 이게.
자, 매치. 룩업밸류 찾는 값이 뭔데? 이거 퀵서비스라는 글자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룩업 어레이.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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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동네죠, 이 동네. 이 동네 중에서 퀵서비스를 찾을 거야. 몇 번째 만에 퀵서비스를 찾는지. 근데 찾을 때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오토바이 이름은 안 돼. 그냥 퀵서비스야. 정확히 일치. 그래서 영어를 쓰라고 책에도 써 있어요. 65쪽 1번에 매치 괄호 열고 이렇게 이렇게 쓰래. 괄호 닫고 이제 엔터. 그러니까 퀵서비스니까 일반 택배는 첫 번째 칸에 있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하철 택배는 두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퀵서비스 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만에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착불인지 선불인지도 물어봐야죠. 선불은 첫 번째, 착불은 두 번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치.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 착불인지 선불인지 하는 요 글자인데 컴마 어디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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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인지 착불인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반드시 뭐를 쓴다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정확히 일치하는 거. 괄호 닫고. 그러면 퀵서비스 같으면 세 번째 지하철 택배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에 있고 착불인지 선불인지가 어떻게 돼 있어? 선불은 첫 번째, 착불은 두 번째. 그런 거죠? 아까 거랑 약간 달라요. 아까 거는 파워핸들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파워핸들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지고, 두 번째 칸에 있는 단가를 가져올 거냐, 세 번째 칸에 있는 할인율을 가져올 거냐 하는 건데, 이번에 매치는 뭐냐면, 표가 있긴 있는데,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품, 배달 형태나 지불 방식에 대해서 몇 번째 줄에 있는 건지,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미리 찾아놔야 된다 이거죠. 여기다가, 는 인덱스, 는 인덱스. 인덱스는 가로, 세로 펼쳐놓은 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어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요 숫자만 블록 잡아요? 요 숫자들 블록을 잡아. 이 표에서, 이 표에서, 이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퀵 서비스죠? 퀵 서비스의 착불이잖아요. 그게 15,000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퀵 서비스는 여기 있었고, 여기, 여기. 요거를 가리키지 말고 여기다가 는, 여기다가 매치로 직접 써도 돼요. 길게 써도 돼. 그 다음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니까, 칸이니까 착불이니까 두 번째 칸이네. 이렇게, 요 두 번째 칸이니까 얘를 선택해 주면 돼. 여기 H8번째, H8번째 줄, H9번째 칸. 요 표 중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여기고, 두 번째 칸에 해당하는 착불이니까, 퀵 서비스에 대한 착불이니까 15,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15,000원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정해주는 거지. 그럼 사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금액하고 배달요금을 합할 수는 없죠. 착불이면 그쪽에 가서 받으란 얘기잖아. 선불은 내가 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선불일 경우에만 이 배달 금액 이 금액에다가 선불일 때만 더해줘서 배달요금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되겠지. 아니면 배달요금 별도로 뭐 내라고 하면 내면 되는 거고. 그건 뭐 프로그램상에서 바꿔주는 거니까는요. 예. 지금 배우신 이 내용은 vlookup 함수하고 match라는 함수하고 index라는 함수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래서 ITQ 자격증 엑셀 공부하시는 분들 ITQ 자격증에 또 컴퓨터 관련 능력 자격증 커말 자격증이라고 불리우는 국가기술 자격증에 반드시 나와요. vlookup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작년도 코말 자격증에 매치 함수가 아주 잘 나왔어요. 인덱스 함수랑 매치 함수가 나란히 같이 나왔어요. 하나의 문제 두 가지 함수를 쓰라고. ITQ 자격증 시험 함수 계산 작업의 6번 문제가 인덱스 매치하고 맥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다 사용하는 문제가 여섯 번째 문제였어요. 지금은 좀 쉬운 거로 많이 쉬운 거로 좀 바뀌어 버렸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VLOOKUP 또는 HLOOKUP 그리고 매치 함수하고 인덱스 함수하고 얘는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나오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66쪽 한번 보실래요? 찾기 함수라고 하는 찾기란 함수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출석률이 50% 몇 점을 주래요? 응? 5점. 그렇죠? 출석률이 90% 몇 점이야? 50%니까 5점이라는 건 알겠는데 90%는 어떻게 된다? 몇 점 준다는 얘기예요? 아, 여러분이 딱 보고 10점. 85%는 얘도 10점인 것 같고 67%는 어떻게 돼요? 67% 5점. 45%는 점수 없어. 그렇죠? 똑같은 걸 찾는 건 아니죠. 물론 똑같은 것도 있지만 비스무리한 걸 찾는 거지. 82 그러면 여기 79 그러면 얘는 안 됐으니까 땡 해서 50%로 마감시켜 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보세요. 는 이거는 HLOOKUP, VLOOKUP? VLOOKUP은 세로. VLOOKUP은 세로, 버티컬. 가로는 HLOOKUP. 그래서 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HLOOKUP. 자, 룩업 밸류는 뭐예요? 요 왼쪽에 있었던 몇 퍼센트짜리 이거지. 50%인지 20%인지 하는 거. 그렇죠? 얘를 어디서 찾아라? 여기서 찾아라. 그런데 우리 그 F4번 키 누르는 기능 아시죠?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하나 계산하고 나면 자동 채우기를 안 하죠? 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문제는 홍쌤이라는 사람의 출석 점수를 계산한 후에 알아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돼요. 몰아서.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값을 요 표에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요? 이 왼쪽에 있는 값을 요 표에서 찾을 거란 말이야? 얘는 어떻게 왼쪽에 있는 값을 여기서 표를 잡을 거고 항상 얘를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HLOOKUP을 쓰고 나서 찾는 값은 얘가 맞아요. 얘가 맞는데 이때 테이블 어레이가 얘자 아닙니까? 얘? 얘를 F4번키 눌러야 돼요. 그때는 자동 채우기 하면 왼쪽에 있는 출석률에 대해서 같이 따라서 내려가면 안 되죠. 이 산정 기준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4번키 눌러야 되는 거예요.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에 몇 번째 줄 거 가져올 거니? 라는 거죠. 자, 이 녹색 범위 중에서 출석률이 첫 번째 줄에 있고 그거에 해당한 출석 점수가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 가져와야 돼? 출석률을 가져와야 돼? 출석 점수를 가져와야 돼? 점수니까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2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50%는 정확히 있지만 85%는 없잖아요. 80%밖에 없잖아. 그럴 때 우리는 유사일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일치할 때는 반드시 얘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0, 50, 80, 60, 20 막 뒤죽박죽 섞이면 안 되는 거지. 그대로 오름차순 가야 돼. 그걸 가고 있잖아요. 이때는 정확일치가 아니라 유사일치. 유사일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얘를 true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true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동 출력해 주면 43%의 출석률이 그러면 점수가 없네. 80% 이상 출석을 해야 10점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50% 이상을 해야 5점을 주는 거고. 50% 미만이면 점수를 안 준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출석 점수는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평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평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세 과목의 평균을 더해가 평균에다가 옆에 있는 출석 점수를 더할 거예요. 자,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야 되나? 여기 보세요. 수식에 가면 자동학교 화살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평균이죠? 평균을 클릭하면 왼쪽에 다섯 개를 평균에 넣을 거니 아니죠? 워드, 인터넷, 엑셀 세 가지만 범위를 넣을 거지 않습니까? 범위를 정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왼쪽에 세 개니까 F4번키 누를 필요는 없죠? 그 요 뒤에다 클릭하고 요 뒤에다 클릭하고 더하기 출석 점수 이런 거죠. 왼쪽에 있는 워드, 인터넷, 엑셀이란 세 과목의 평균에다가 출석 점수를 더해주라고 문제지에 써 있어요. 단 100점을 넘으면 안 된대. 100점을 초과하면 안 된대. 그럼 100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치면 보세요. 요렇게 100점 넘었다 얘. 그럼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책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요 점수를 가져갈 거냐 100점을 가져갈 거냐 하는 건데 100점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을 썼으니까 min 괄호 열고 min minimum 얘를 가져갈 거니 콤마 아니면 100을 가져갈 거니 이거지. 근데 요 평균에다가 출석 점수를 더한 게 95 그러면 95가 100보다 작으니까 95를 가져가는데 평균에다가 점수를 출석 점수를 더했더니 105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100점을 가져가라 이거지. 100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가장 커봤자 뭐다? 100점이다. 그래서 이 평균에다가 출석 점수 더한 거를 가져갈 건지 얘하고 아니면 100을 가져갈 건지 그 중에 min 작은 값을 가져가라. 작은 값을 가져가라. 그래서 엔터를 쳐주면은 다시 이제 얘가 살아났죠. 예. 그러니까 100점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100점을 넘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점을 계산한 거예요. 평점. 그럼 이 평점에 따라서 뭐를 가져가야 돼? 등급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얘는 V룩업 쓰겠죠? V룩업 쓰는데 는 V룩업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 룩업 밸류 찾는 값은 뭐다? 내 평점이야. 내 평점.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맞죠? 그렇죠?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가 맞아요. 얘네들. 근데 잘 보시면 아까처럼 여기 있는 출석 점수 계산할 때처럼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이 등급 산정 기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4번 키 눌러 달러가 찍혀야지. 그리고 콤마
평점이 첫 번째 칸이고 그 평점에 해당하는 등급이 두 번째 칸인데 우리는 뭐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 등급을 가져가야 되니까 당연히 두 번째 걸 가져가는 거지. 컴마 이제 마지막 거예요.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 왜냐면 92점은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92점은 90점 이상이니까 A가 되고 59점 그러면 0점에서부터 60 사이가 F니까 F점을 가져가겠지. 73 그러면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으니까 C를 가져갈 거고. 그래서 유사일치를 써도 되고 이 자체를 안 써도 되고. 그러면 등급마저 답이 딱 나온다. 이렇게 평점, 등급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 보셨잖아요 오늘. 그리고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 아, 저는 많이 했으니까 이게 쉬운 거고. 저도 이거 처음 이 함수를 배울 때 설명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답만 달랑 놓여 있어요. 답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V룩업 함수를 나왔잖아. 얘는 미니멈도 나왔고 에버리지도 나왔잖아요. 미니멈이 뭐예요? 미니멈.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작은 값을 가져와라는 얘기죠.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얘냐 100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에버레이즈는 평균 구하는 거고 역으로 하나씩 하나 뜯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종이에 적어가면서. 네. 그렇게 저도 아이티크 책 사가지고 두 권씩 사가지고요 한 다섯 여섯 번씩 봤어요. 너덜너덜 할 때까지. 엑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시험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패턴은 패턴대로 공부해야 되잖아. 예. 그 패턴대로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공부하고 그 자격은 땄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땄는데 문제는 자격은 땄는데 문제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자격증을 땄을 때 다 알고 딴 거 아니란 말이야. 모르는 것도 넘어가기도 하고 알아도 귀찮아서 안 푼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푼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땄을 때는 시험 볼 때는 내가 안 몰라도 되지만 가르칠 때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하필이면 또 모르는 걸 물어봐. 교육생들이 책이 없는 건데요 설명 드려도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럼 뭐 질문하세요 그러면 책이 없는데 아까 뭐 그 매치 함수 나왔는데 매치 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수업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명확히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면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걸 다 섣불리 답변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공부해. 자꾸 이제 답변해드리려고 그러면 저도 공부했어요. 설명 안 해주셔도 알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작에 공부하든지. 그럼 다른 것 좀 물어보겠다 그래. 얄미시리 없지 그렇지? 그러면 또 막 이상한 걸 물어보면 예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서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또 얼렁뚱땅 넘어가서 막 또 공부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거는 100% 다 알고 설명은 드리는 거지.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많이 풀어보니까 알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물어보면 저도 헷갈리죠. 그렇죠. 그럼 인터넷 찾아가지고 공부하든지 집에 엑셀책 많이 있으니까 막 또 풀어가면서 공부해서 또 설명드리고 그렇지. 엑셀은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모르지. 예. 그분들이 고맙죠. 저를 훈련시켜준 사람들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공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것도요. 자격증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예. 어려워요. 쉬운 거는 아닙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아래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래요? 근무연수가 3일에 근무연수가 3년 차례 경력이 6년 차례 경력이 6년 짜리인데 근무연수가 3년 차면 3에 6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130%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줄 여섯 번째 칸 아닙니까? 근무연수가 1년 차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애잖아. 여기 경력이 5년 차니까 어떻게 돼? 다섯 번째 칸에 있는 60%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표가 있는데 이 표에 몇 번째 줄? 근무연수 줄. 몇 번째 칸? 경력 칸. 4년에 1년이면 어떻게 돼?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이고 5년에 5년이면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칸이잖아. 그럼 아까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 배웠잖아. 인덱스. 는 인덱스 뭐야? 인덱스. 인덱스 우리 배웠잖아요. 인덱스는 뭐라 그랬어요?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라는 함수예요. 몇 번째 어느 표? 이 표, 이 표. 요 표는 항상 요 자리에 있는 거죠? 네. F4번 키. 잠깐만. 몇 번째 줄? 어, 여기 3년 차수. 3년.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죠? 네. 몇 번째 칸? 6년 차 됐어, 경력이. 그러면 6, 여섯 번째 줄. 이거지 뭐. 그 호봉별로 나가는 거 있잖아, 호봉별로.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이제 뭐 상여금도 달라지고 기본급 달라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된 거야. 만약 이 사람이 6년 차 같으면 어떻게 돼? 6년 차 같으면. 6년 차가 없구나. 6년 차가 없어. 6년 차가. 5년 차가 끝이야. 그러니까는 야, 참조를 못 해. 이거지. 그럼 5년 차. 5년 차에 5년 경력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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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40% 넘었네. 응. 그럼 상여금은 어떻게 된대요? 기본급에다가 상여율을 곱하는 거 아닙니까? 상여금은 기본급에다가 상여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본급 곱하기 상여율이라고 써 있어 문제지에. 그러니까 기본급 곱하기 상여율 이렇게. 저기 곱하래. 곱하래. 그럼 사실은 기본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호봉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면 이게 대여비로 돼 있지.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직급에 따라서 직급 수당이 들어가고 직무 수당이 들어가고 또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고 뭐 이것저것 저것 막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냐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근무연수하고 경력에 대한 거 6년차 경력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 회사에 근무한 지 3년차가 됐어. 그래서 130%를 받는 거고. 그러면 이것밖에 안 준다고? 이 사람이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잖아. 나머지는 도둑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간에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기본표야. 이거 기본표.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아까마다 자꾸만 요 절대 참조하는 게 귀찮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씁니다. 얘네들의 이름을 직업 기준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자고. 얘네들을 범위를 미리 딱 정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또는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직업 기준이라고 이름을 등록해.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할 때, 얘네들을 계산할 때 는 인덱스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때 요 표를 딱 블럭을 잡으면 직업 기준이라고 딱 아예 이름이 들어가거든. 이름은 F4번키 누를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절대야. 그냥 이름은 이 동네를 직업 기준이라고 정하겠다라고 정하는 거지. 몇 번째 줄 요거, 몇 번째 칸 요거 이러면 돼. 그러면 굳이 어느 셀서부터 어느 셀까지 뭐 F4번 키 이런 거 누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름을 정의하면 아주 수월해. 이름을 정의하면. 예. 이름을 미리 정의해 놓고 정의된 이름으로 사용해 주면 아주 편리하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이름을 정의하는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정의하면 편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뭐가 써있나? 택배 요금이라고 있네요. 택배 요금. 어떻게 해줄까 이거는? 제주 권역이면 어디야? 여기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애네. 중형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네. 여기 이 동네네. 그러니까 11,000원이네. 11,000원이죠. 제주 권역의 중형이면 11,000원이죠. 그렇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제가? 요 표에서 이게 이용요금표라고 가정하자고. 이용요금 뭐 자동체크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되겠네. 대신에 얘는 이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얘는 요 중에 하나 나와야죠. 다른 글자 쓰면 안 되잖아. 그게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목록으로 바꿔주고 이때 해당되는 원본을 이렇게 정의해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 중형이란 글자는 유효성 검사를 목록으로 바꿔주는데 그 목록의 원본은 어디 있다? 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동일권역 또는 타권역, 도서지역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규격은 초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혀 실수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린 거 있을 거예요. 얘인가 쟨가 요거 퀵서비스는 세 번째 줄에 있었죠? 착불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었죠? 이때 뭐라고 썼냐면 매치함수를 썼거든요. 매치함수. 근데 요 매치함수를 저기다 따로 써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요 3이란 숫자 대신에 이거를 직접 써도 되고, 요 2란 숫자 대신에 이 함수를 써줘도 되지. 그게 지금 요 문제인데, 자, 이 그림을 살짝 치워놓고요. 자, 여기다가 답을 한번 써볼게요. then index 가로 열고 요 표 중에서 몇 번째 줄? 아까처럼 1, 2, 3, 4 같으면 3번 줄, 4번 줄 써주면 되는데 얘는 몇 번째 줄하고 쓸 수가 없잖아요. 글자니까. 대신에 제주권역이라는 게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럼 제주권역이라는 글자 여기서 찾아야지. 세 번째 만에 찾은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함수야? 매치함수지. 요거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잠깐 택배요금이 왔다 갔다 해. 다시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요거 콤마 매치 요거가 여기 중에서 콤마 0 그리고 매치 요거가 요 중에서 엄마요. 오케이. 가로다. 아, 길어요. 자, 제가 답을 앞에다가 찍어 드릴 텐데요. 이건 답이에요, 지금요. 이거 답을 쓴 이유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늘 인덱스 범위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인덱스 함수에는 몇 번째 줄 범위를 정해주고 이 해당되는 범위 중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치함수는 찾는 값 범위 옵션 중에
0을 많이 쓰긴 써요. 옵션 중에 0을 많이 쓰긴 씁니다. 여기는 제주 권역을 찾아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0. 0은 뭐냐면 똑같은 값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치 중에 BO가 뭐예요? 제주 권역이라는 글자를 여기에서 찾아서 세 번째 찾았고, 여기 있는 매치는 뭐야? 중형이라는 글자를 세 번째 만에 찾았네.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제주 권역이 아니라 동일 권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중형이니까 7,000원 될 거 아닙니까? 7,000원 맞네. 얘가 중형이 아니라 만약에 초소형 같으면 5,000원 되는 거고, 얘가 저기 도서 지역에 대형으로 바뀌면 14,000원 가는 거지. 그래서 제주 권역에 중형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000원 나온 거지. 요렇게 함수가,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를 두 번 썼죠? 그렇죠? 매치를 두 번 쓰던 100번을 쓴 상관은 없는데, 인덱스가 뭔지 매치가 뭔지는 알고 찾아야지. 예, 답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보세요. 얘네들의 합계를 여기다가 자동합계 딱 누르면 평 하고 답 나왔잖아. 이렇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 얘네들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이게 전체 명부야. 전체 우리 직원들이 한 50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기록을 쭉 써놨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시트별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그럼 이거를 모를 때는, 이 기능을 모르면 일일이 노동을 해서 잘라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돼? 이 내용이 바뀌면 홍삼의 출석률이 50%가 아니라 만약에 90, 80%가 되면 점수가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점도 바뀔 거 아니에요. 평점이 바뀌면 등급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사해서 붙이고 나면 얘 따로가 되잖아. 그렇죠. 여기 이 사람이 워드가 80점 맞으면 어떻게 돼? 90점 맞고, 여기 90점 맞으면 벌써 점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도 바뀌었지만 개별적인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바뀌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복사해서 붙이고, 이거는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는 힘들다. 어떻게 한꺼번에 척 안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옛날에 밀가루 풀어가지고 뭐 풀 써가지고 이렇게 뭐 벽에다 바르고 했었잖아요. 요즘은 그냥 가면 딱풀도 팔고 팔잖아. 본드도 팔고 쫙 눌러가지고 바르면 되잖아. 편하지 그게. 예.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그런 것들을 조금은 지금은 귀찮고 어렵지 몰라도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인덱스는 함수에서 나온 거고 매치라는 함수에서 나온 거고 그런 거예요. 자격증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함수였는데 ITQ라는 자격증에서는 그런 건 있어요. 자격증이 딱히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안 보죠. 응시를 안 한단 말이야. 아, 저 자격증 어려워. 하지 마. 야, 저 자격증 따봤자 혜택도 별로 없는데 뭐하러 어려운 걸 보냐? 이런단 말이야. 국가기술 자격 그러면 어려워도 저거 따놓으면 혜택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딴단 말이야. 근데 ITQ는 국가기술 자격이 아니거든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제가 시험 봤던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때는 어려웠어요. 데이터 입력이 12줄이었는데 지금은 8줄로 줄었어요. 처음에 12줄이 10줄로 줄고 2줄 줄고 5년마다 2줄씩 줄더라고요. 지금은 8줄로 고정되어 있는데 저희 때는 4줄을 더 입력했단 말이야. 입력하는 시간이 걸리죠?
계산 작업도 엄청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함수가 보통 막 두 개, 세 개씩 붙여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 평균을 구하시어 끝. 이야, 속된 말로 본전 생각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중요한 함수들이에요. 실무에서 많이 쓰는 함수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거. 이게 아까 그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이렇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이게 이제 종이 시트 하나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종이가 따로 하나씩. 이게 원 명부고, 이게 개별 성적표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사원번호별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명은 뭐예요?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오는 거죠? 이건 V룩업으로 못 구해요? 네? H룩업은 사원번호가 옆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쓰는 거고, V룩업처럼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건 V룩업을 써야 되는데, 이름에 해당하는 사원번호를 찾아라 그러면 이름에 해당하는 사원번호를 찾아라는 V룩업을 써요. 근데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는 거잖아요. 이건 안 돼.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는 이름에 해당하는 출석률을 찾거나 점수를 찾거나 워드를 찾는 거야. 이번에 달라졌잖아요. 기준이 사원번호란 말이야. 이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워드 점수를 출력하시오라면은 돼. 이건 V룩업으로. 요거 한번 보세요. 는 V룩업. 이때 찾는 값은 사원번호죠. 이때는. 그러면 원 룩업 밸류는 어떻게 돼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이름부터 블럭 잡았지만 안 되죠. 사원번호부터 잡아야 돼. 뭐 판정까지 잡던 안 잡던 나중 문제인데 사원번호부터 블럭이 들어가야 돼. 그게 사원번호의 의미야. 여기에 룩업 밸류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초창기에 여기에 딱 보면 FX를 눌러보면 뭐라고 떠 있냐면 첫 번째 표에 첫 번째 칸에 찾으려는 값이래. 그럼 표를 만약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첫 번째 칸이 이름이잖아. 근데 지금은 사원번호잖아. 그냥 표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찾아오라는 얘기잖아. 성명은 달라요.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성명을 찾는 거니까 반대로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일단 워드는 가능하죠는 V룩업 사원번호 콤마 요표 F4번 키 눌러놓고 콤마 몇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이죠? 이건 두 번째 칸이면 콤마 펄스 이걸 쓸 테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세 번째 칸이죠? 인터넷 점수는 엑셀은 몇 번째 칸이에요? 엑셀은 자, 워드가 두 번째잖아. 사원번호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동 처리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때 요것도 F4번 키 눌러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자동 처리 해주면 똑같은 점수 나오면 안 되잖아. 얘는 워드니까 두 번째니까 워드지만 인터넷은 세 번째고 엑셀은 네 번째고 점수는 다섯 번째고 판정은 여섯 번째잖아요. 뭐가 바뀌는 거야? 요 숫자가 바뀌는 거지.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바뀌잖아.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자동이 안 되면 밑에 거는 다시 3으로 고쳤어야 되고 밑에 거는 또 4로 고쳤어야 되고 5, 6으로 고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숫자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까? 얘가 지금 몇 번째 칸이에요 원래? 워드가?
ABC 그러니까 네 번째 칸이죠. 원래 네 번째 칸에 있는데 두 번째 거를 가져오라고 한 거잖아. 여기 인터넷은 원래는 다섯 번째 칸이죠. ABCD E니까 다섯 번째잖아. 다섯 번째인데 세 번째 거죠. Excel은 원래는 여섯 번째인데 네 번째 거죠. 얘는 일곱 번째 건데 다섯 번째 거고, 얘는 여덟 번째 건데 ABCD에서 H는 여덟 번째 칸이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걸 가져오니까 원래 자기가 있었던 칸에서 E를 빼주면 되는 거야. 얘는 A번째 칸, 아니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나가는, 여기 번호가 1, 2, 3, 4 나가듯이 ABC도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 잠깐 찾아볼게요.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나는 첫 번째 있어요, 나는 몇 번째 있어요, 자기 ABCD가 몇 번째 칸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함수가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 컬럼을 말하는 거야 지금? 지운 컬럼이 아니죠. 지운 컬럼은 얘는 칸 번호가 아니라 줄 번호잖아. 얘는 줄 번호죠. 자, 줄 번호는 이렇게 매깁니다. 는 로우. 로우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일곱 번째 줄이야. 일곱 번째 줄 맞잖아요. 일곱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인데 5를 빼주면 2가 되죠. 얘는 아까 두 번째 줄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일곱 번째 줄인데 얘가 5를 빼면 2가 되고 5를 빼면 3이 되고 5를 빼면 4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얘를 자동체계하면 똑같은 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쓰기 해서 3 써야 되고 더블클릭해서 붙여쓰기해서 4 써야 되고 더블클릭해서 5 써야 되고 더블클릭해서 6 써야 되고 일일이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안 될까? 이거죠. 한꺼번에 안 될까? 그냥 자동차기 휙 하면 안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신에 row라는 함수를 쓰고 빼기 5를 써주면 이 로우가 일곱 번째 줄인데 5를 빼게 2가 되고 여덟 번째인데 5를 빼면 3이 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자동적이 해가지고 답이 한꺼번에 되는 거죠. 예. 이런 기능도 알면 좋고요. 모르시면 그냥 컴마 2 쓰면 되지. 워드가 두 번째고 인터넷 3이니까 3 쓰면 되고. 그러니까 함수란 이 내용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아직은 천천히 배우지 않고 막 몰아서 배우다 보니까 벅찬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뭐를 파야 뭐 물이 나오든 말든 하는데 파지도 않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막 하려니까 힘든 거야. 얘를 그냥 끈끈이 은근히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착착 정립이 되면 아 맞다 이러면 편하겠네 라고 해서 하면 좋은데 안 그래도 함수 자체가 어려워 죽겠는데 뭐 하나를 더 설명하려니까 여러분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착 하고 나가겠냐 이거 이제 쉽게. 예. 저는 막 밀가루에다 반죽해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뭐 썰어서 칼국수를 해먹어야 맛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슈퍼에 칼국수 판단 말이야. 물 넣고 끓이고 여기 양념되어 있으니까 쫙 짜서 넣으면 이렇게 칼국수 한 거로 나오지. 엑셀은 그런 거예요. 슈퍼에 가서 칼국수 사와라 이거야. 사와라. 그게 편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빨리 끝내고 집에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로우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몇 번째 줄에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요. 빈 종이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빈 종이 하나. 번호, 이름, 빈 종이, 빈 종이. 밑에 여기 밑에 시트 하나 그 빨간 거 아이콘 누르면 빈 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워크 시트 삽입하는 거. 그거 그냥 아무나 써보세요. 몽길동 일쯤에 이렇게. 예.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어, 유명한 사람 많네. 번호 매길라 그래, 번호. 빈 종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죠? 자, 이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홍길동이 먼저 나가든 일지매가 먼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고유번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순번을 매길라 그래요. 자, 1, 2, 해가지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훑으면 번호가 나오죠. 이건 해보셨잖아. 자, 그럼 이름에다 클릭하고 정렬하면 어떻게 돼? 정렬,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어떻게 돼? 방자가 비읍이니까 제일 앞으로 갔네. 거꾸로 하면 홍길동이가 제일 위로 올라갔고 방자가 제일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번호도 따라가죠. 이 번호는 방자의 고유번호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1번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다시 나오기를 하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2이고 얘가 3이고 해야 돼. 근데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돼? 이름이 바뀌면 번호도 매겨지잖아. 번호도. 번호도 움직이잖아요. 이건 안 움직이고 싶은 거야. 고유번호가 아니라 순번을 쓰고 싶어. 순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번호 매기면 되지. 이름을 또 고치면 어떻게 돼? 아, 그럼 다시 또 번호 매기면 되지. 매번 힘들잖아요. 원래 이 자리가 몇 대? 1이죠. 1. 1이잖아. 자, 그러면 는 R O W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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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열고 엔터. 얘가 세 번째 줄 맞잖아. 얘가 세 번째 줄 맞죠? 그럼 여기 4라고 나오겠네. 네 번째 줄. 5, 6, 7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3이 나오면 안 되지. 뭐가 나와야 돼? 1번이잖아, 얘가. 첫 번째잖아. 그렇죠? 그럼 첫 번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다? 그렇지. 빼기 2 하면 되지. 원래 내가 세 번째 줄에 있는 애인데, 2를 빼주면 1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래에는 어떻게 돼? 원래 네 번째 줄에 있는데, 2 빼주면 2가 되고, 3 되고, 되겠네. 그럼 이름을 아무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더라도 어때요? 이 번호는 그대로 있잖아. 여기다가 중간에 번호를 하나 더 매겨. 사람이 하나 추가돼. 응. 여기다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 번호 그대로잖아, 6번. 그 요 번호는 요건 매겨주면 돼요, 이렇게. 번호가, 사람이 추가됐어도 어떻게 돼요? 번호가 추가됐어도. 그대로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죠. 근데 그러다가, 에이, 이 점이 뺄 거야. 그래서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 번호 재조정되잖아, 알아서. 자동으로 번호 재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우라는 함수예요. 줄 번호를 나타내주는 건데, 내가 몇 번째 줄에 있니?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뭔가를 가공을 하면 그냥 일련 번호가 되는 거지. 일련 번호. 중간에 뭐가 바뀌더라도 보세요. 여기는 이목룡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목룡 빼버리면 알아서 번호 부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 네, 그게 로우라는 함수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지. 자, 이 문제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찾아야지. 이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야지. 이름에 해당하는 사원번호 찾는 건 쉬운데 뒤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앞에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KS363이라는 사람이 요거잖아, 여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요거 찾는 거죠? 세 번째 줄에 찾는 얘잖아. 그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이거는 몇 번째 줄에 찾는 거니까 인덱스 함수 쓰면 되겠네. 늘 인덱스. 이 표에서 몇 번째 줄? 모르지. 몇 번째 칸이야? 줄은 모르는데 칸은 한 칸밖에 없잖아 지금. 1 쓰면 되는 거죠. 요 박유정이라는 사람을 찾겠다 그러면 세 번째 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성덕이라는 사람을 찾고 싶으면 2가 되는 거죠. 줄번호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박유정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서원번호가 세 번째 칸에 있잖아. 세 번째 줄에 있잖아. 그렇죠? 그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매치 함수를 쓰는 거예요. 매치.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오는 거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헷갈리지. 요거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바꿔주면 돼요. 요건 바꿔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자, 여기서 골라볼까요? 이렇게. 알아서 바뀌고. 그렇죠? 363. 위에 있네, 위에. 거기 나왔잖아. 인덱스하고 매치를 연결해주면 되게 편리한 계산이 되는데 쉽진 않아요. 자세한 거는요. 요 안에 보면 우린 실습 파일이잖아. 완성 파일로 열어보시면 되지, 완성 파일로. 완성 파일로 열어보시면 실습 파일하고 완성 파일 두 개를 동시에 못 열어요. 왜냐면 지금 얘는 찾기 함수잖아요. 찾기 함수라는 걸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완성 파일에 있는 찾기 함수를 찾으면 어디 갔어? 요거잖아요. 그렇죠? 야, 실습 파일에도 찾기 함수 열어놨는데 이 결과 파일에 있는 걸 찾아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달라야 돼, 서로. 서로 다른 이름이, 폴더는 다르잖아요. 폴더는 다른데, 아래 한글은 A 파일에 있는 A를 열 수 있고, B 폴더에 있는 A를 열 수도 있어요. 둘 다. 근데 엑셀에서는 A 파일에 있는 A하고, A 폴더에 있는 A의 파일하고, B 폴더에 있는 A 파일하고, 같은 이름이 A잖아요. 그럼 뭐 두 개를 못 연다고. 파워포인트도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연습하는 찾기 함수라는 거를 닫고, 열 때는, 아까 실습 파일에 있는 거 말고 완성 파일에 있는 찾기 함수라는 거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올 거라. 근데 웬 성명이라고 써 있네? 사원번호라고 적혀 있네, 그렇죠? 얘네 이름을 사원번호라고 이름을 정했나 봐. 성명은 뭐야? 얘가 성명인가 봐. 얘가 성명인가 봐. 여기 성명이라고 돼 있고 사원번호는 얘가 사원번호고 얘는 사원번호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은 이게 인터넷이고 그래서 답이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인덱스로 열었네. 저는 인덱스를 아까 안 열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원번호에 해당하는 브이로그 함수를 썼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답을 만들어 내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교재 68쪽에 보시면은 스파크 라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스파크 라인 어디 있냐면은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삽입. 2007에서 2010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2007에 없는 내용이 몇 개 있는데요. 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스크린샷이 2007은 없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라인 자체가 없어요. 2007은요. 필터 슬라이서도 없어요. 스크린샷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인터넷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를 내가 좀 가져오고 싶어요. 이 그림을
엑셀 창 안에다가 그러면 스크린샷을 눌러가지고 요렇게 마우스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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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들어왔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를 가져오고 싶어. 얘를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위에가 이 현재 화면이잖아요. 이 화면에 스파크 라인을 가져올 때 여기 뭐였죠? 스크린샷을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엑셀은 상품 주문 찾기 참조 찾기 함수 판매 현황이라는 걸 열어놨는데 얘가 하나의 엑셀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말고 인터넷이냐 내 컴퓨터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열어놓을 수 있겠죠. 타자 연습이냐 이런 거. 타자 연습 같은 걸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제 실행을 해놓고 나서 여기 타자 연습하는 내용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 이 그림을 요거를 이 그림을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얘를 놓고 스크린샷을 누르고 이걸 찾을 건 저걸 찾을 건 물어보네. 그렇죠? 자, 화면 캡처 누르면 얘가 바로 뜨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딱 뜨면 그게 엑셀 창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뭘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창을 미리 열어놓고 이렇게 놓고 다시 엑셀로 가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스크린샷을 누르면 방금 전에 인터넷이 방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를 굴리지도 못해요. 내가 여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잘렸잖아. 이렇게 잘렸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를 가져올 거를 미리 놓고 스크린샷에 들어가서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얘가 슝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엑셀에. 근데 사실 이렇게 잘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뭐를 합니까? 원하는 곳에 가서 윈도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캡처 도구라고 있거든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캡처 도구.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기 눌러가지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여기 캡처가 돼요. 화면 내용이. 다시 인터넷을 내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요거 말고 요거를 하고 싶어. 여기 있는 요거를 지금. 그러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게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복사.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하면 여기 들어오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창에다 놓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캡처 도구를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캡처 도구라는 기능을 넣어놓은 것 뿐이지. 그런데 이제 제가 탕컴 타자 연습을 제일 마지막에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엑셀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캡처 도구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을 갖고 싶어. 인터넷 못 가져온다고. 그러려면 인터넷을 놓고 나서 다시 엑셀을 열어놓고 캡처 도구를 누르면 스크린샷을 누르면 이제 인터넷이 보이는 거죠. 그럼 그때 내가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딱 마우스를 뜨면 흉 하고 그게 엑셀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07은 없던 건데 요런 기능 하나 만들어 놨어요. 편리하라고. 근데 어차피 뭐 캡처 도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굳이 그런 거 안 하고도 내가 원할 때마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스파크라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를 블록을 정해줄 거예요. 얘를 블록을 정해줄 거야. 자, 그려놓고 나서요. 꺾은 선을 클릭해볼까? 꺾은 선? 아, 열 하래요. 열. 책대로 한번 해보지, 뭐, 열. 원래는 여기만 할 거야, 여기만. 그럼 여기다 놓고 열을 누르시면 돼.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니? 요게 데이터 아닙니까? 요 네 개, 1, 2, 3, 4분기에 관한 내용이 그래프로 보이진 않잖아요.
숫자로만 적혀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처럼 보여주는 거야. 여기에 스파크라인을 지워라 그러면 지워지는 건데 뭐냐면 여기 요요라고 하는 제품 장난감을 얼마나 팔았는지 숫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꾸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높낮이가 잘 안 보이잖아. 그렇다고 여기다가 블럭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어주면 이 차트는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차트를 넣고 싶은 거야. 얘네들의 차트를 여기다 넣어주고 싶은 거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꺾은 선을 하든 열을 하든 승패든 상관없는데 열을 먼저 한번 클릭해 보자고. 열. 그럼 요 실제 데이터가 어디 있던 거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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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108 요요라는 요 네 개 데이터가 판매량 분석 여기 들어가는 거고 비행기에 대한 데이터가 두 번째 판매량 분석에 들어가는 거야.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요 숫자를 봐도 되지만 요 숫자를 안 보고 얘만 봐도 어때요? 얘만 봐도 얘만 딱 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오, 2분기 두 번째 쫙 올라갔죠? 그 조금 떨어지더니 꽝 떨어졌네. 이제 망하기 직전이야 얘네들은. 얘는 처음에 쫙 올라갔다가 개 뚝 떨어지더니 조금 하여튼 떨어졌어. 이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많이 팔렸다가 조금 팔렸다가 많이 팔린 거죠. 이렇게 이 높낮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일 높은 거고 여기 제일 높은 거고 얘는 얘가 제일 높은 거고 그렇죠? 이건 두 번째로 높은 애고 얘는 제일 낮은 숫자고 그렇죠? 요 잘라진 숫자들 이거 세 번째 거고 이거 마지막 거고 이렇게 이 숫자에 대한 높낮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걸 대신에 여기다 뭐를 넣어줄 수 있다? 이거 선으로 바꾸면 돼요. 선으로. 그럼 얘는 망하래. 얘도 망하래. 얘도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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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하는데 얘는 좀 일어나겠네. 그래프가 꺾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쉽죠? 끝. 끝이야 이게. 뭐 더 이상 뭐. 아 이쁘게 색깔로 바꾼다고 이렇게 빨간 거? 빨간 거로 바꾸든 뭐 노란 거로 바꾸든 뭔 상관이 있어? 어. 뭐 빨간 거로 바꾼다고 이렇게? 여기 보면 표식 빨간 거 뭐 이렇게? 뭐 성냥 그 성냥처럼 생겼네. 낮은 색깔은 파란 게. 그럼 낮은 게 파란 거고 뭐 높은 거 높은 점을 뭐 빨간 거로 가고 표식은 노란 거로 가면 파란 거는 낮은 거, 빨간 거는 높은 거니까 색깔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색깔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숫자보다는 높낮이로 보이는 막대가 좀 잘 보일 거고요. 같은 막대라도 색깔을 부여해주면 색깔이 좀 보일 수는 있어요. 뭐 이건 여러분 정해주기 나름이지. 뭐. 녹색으로 할 건지 빨간색으로 할 건지 뭐 노란색으로 할 건지 얘를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노란 점이 가면 또 헷갈린다. 이거를 검정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스파크라인 자체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도 되고 이때 최저를 낮은 점을 빨간 거로 가고 높은 점을 뭐 파란 거로 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뭐 노란 거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요거 표식을 예를 들어서 뭐 녹색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녹색으로 가겠지. 그러나 제일 낮은 거는 빨간 거, 제일 높은 거는 파란 거로 가겠지. 얘가 지금 네 가지로 돼 있지만 이거를 월별로 보면 어떻게 될까? 12달이 쭉 보이면 이 높낮이가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다 대고 이 스파크라인 도구에 가시면 열 그러면 열로 되는 거고 여기도 색깔이 변하잖아요. 여기 승패 그러면 어떻게 돼? 승패 이거는 이제
망했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가는 거고, 얘 빨간 게 뒤에 있으면 망하는 거죠. 아까 빨간 게 뒤에 있으면 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일 낮은 게 빨간색이었잖아. 승패, 열, 선 이렇게 보면 되지. 안 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지워집니다. 다시 하시고 싶으시면 삽입에 가서 뭐 꺾은선을 하든 열을 하든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는 옆에 나란히 맞춰주셔서 확인만 눌러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선으로 하시던 꺾은선으로 하시던 뭐 열로 하시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68쪽 보세요. 스파크라인은 뭐냐면 조그만 차트예요. 왜 스파크라인이라고 했는지 몰라. 이거를 그렇다고 미니 차트라고 하기도 그렇고, 미니 차트죠. 말 그대로 미니 차트. 셀에 표시되는 거지. 아까 이렇게 여기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세로 막대를 하던 꺾은 선을 하던 간에 어떤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앞에 있는 세로 막대를 클릭하겠죠. 그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는 떠다녀요. 차트는 떠다닌다고. 이렇게 떠다닌다고. 원 데이터랑 같이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화면을 별도로 구성해도 되고, 하여튼 워크시트에 떠다니게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원한 거는 이렇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그냥 높낮이가 어떻게 움직이는 정도로만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스파크라인이다. 엑셀 2010 버전서부터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라인은 숫자 데이터와 인접한 셀의 간단한 차트로 미니 차트를 만들어줘서 데이터의 높낮이, 즉 흐름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대략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214가 제일 크고 여기는 251이 제일 커요. 여기 269가 제일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스파크라인에 있는 제일 큰 값은 자기 동네에서 제일 큰 거지 다른 내용하고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나 차트는 안 그래요. 차트는 제일 높은 게 어느 건지 바로 구별이 가능하죠. 스파크라인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고,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스파크라인을 찍으면 돼요. 아무거나 먼저 찍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범위는 나중에 지정해 주시면 알아서 만들어지고, 이거를 스파크라인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뜨니까 거기 가서 열, 그럼 열로 되고, 승패, 그럼 승패로 되고. 여기는 지금 뭐 잘 모르겠네. 이렇게 봐갖고는. 예. 자, 69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상단에 스파크라인 도구 메뉴에 디자인 탭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뭐 승패로 할 건지, 열로 할 건지, 높은 점은 어떻게 할 건지, 낮은 점은 어떻게 할 건지, 높은 점과 낮은 점을 내가 볼 건지, 낮은 점만 볼 건지, 높은 점만 볼 건지, 여긴 두 번째가 높고, 대부분 두 번째가 높았어. 낮은 점을 볼 거야, 낮은 점. 낮은 점은 또 어디에 있는지. 높은 점은 빼고 낮은 점만 보겠다라고 하면, 끝자리가 낮은 점이 생기는 애들이 좀 많이 있더라, 이거죠. 이때 이제 표식 색깔을 낮은 점은 빨간 거로 할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점은 뭐 파란 거로 할 건지, 높은 점 뺄 건지 보여줄 건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갖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대략 흐름을 본다 이거지. 흐름. 이게 지금 네 칸씩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1년 12달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2개를 쭉 숫자를 읽어가면서 어디가 높아졌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어렵거든요. 스파크라인으로 만들면 어떻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수월하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
지금 69쪽에 높은 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높은 점. 뭐 열에다 놓고 해도 되고 선에다 놓고 해도 되는데 책에는 열이라고 돼 있고 높은 점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높은 점. 낮은 점 뭐 이런 거. 선으로 놓으면 높은 점, 낮은 점에 대해서 표식 색깔을 넣어주면 표식 색깔을 넣어주면 그 색깔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낮은 거는 빨갛게 눈에 잘 보이는 거로, 그리고 뭐 높은 점은 뭐 녹색으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파크라인 파일 열어서요. 여기 성적 결과하고 증감 현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의미가. 여기는 지금 평균은 빼고 가져가야 돼요. 성적 그래프에 성 뭐는 뺀다? 예. 네. 평균은 넣지 말고 얘네들을 블록 잡아서 삽입해 가서 스파크 라인을 눌러 주는데 꺾은 선으로 갈지 열로 갈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데이터 범위는 평균은 빼고 3월에서 5월까지, 7월까지만 가져간다. 3월에 7월까지만. 이렇게 오는 거네.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지. 그러고 보니까 3월달 성적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3월달 성적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이거를 선으로 보면 되지, 선으로. 그래서 여기 표식 색깔을 제일 낮은 점수는 빨간 거로 보이게 하고 제일 높은 점수를 뭐 녹색으로 하든 뭐로 파란색으로 하든 여러분이 보시면 이 높은 점수가 3개나 나온 걸 봐서는 똑같은 점수가 3개인가 봐. 첫 번째 학생 거는 높은 점수가 3개가 똑같이 있잖아요. 3번 있잖아요. 녹색점이. 그럼 동일한 값이 3개 있나 보지 뭐. 저기 나영민 학생은 첫 번째 시험하고 마지막 시험에 성적이 안 좋아. 그리고 첫 번째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제일 안 좋아. 다들 안 좋아. 근데 첫 번째 학생은 성적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높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학생은 올라갔다가 쭉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기 나 박수현 학생은 올라가다 잠깐 내려갔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진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네. 그렇죠? 나영민 학생은 계속 이제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시험 못 본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나영민 학생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색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없으면 잘 몰라. 색깔이 없으면 모른다고 솔직히. 예. 증감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증감 현황은 얘는 H6서부터 H13까지를 C6서부터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5년간 승패를 꺾은 선으로 바꿨어요. 자, 꺾은 선으로 넣어볼 겁니다.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꺾은 선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서울 지역은 쭉 가다가 중간서부터 내려가네. 그리고 인천은 꾸준히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렸고요. 경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저기 부산이 점차로 쭉 올라가네. 아, 보기 좋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고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승패는 뭐냐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예요. 여기 서울은 마이너스였다가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가고 인천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가요. 대전은 어때요? 플러스 쭉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기타는 뭐예요? 계속 양수, 플러스로만 가고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 대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다 이제 양수로 돌아선 거죠.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그냥 0보다 작으냐 크냐 이것만. 그래서 이걸 열로 바꿔주면 또는 선을 바꿔가지고 제일 낮은 점은 빨간 거로 가고 제일 높은 점은 만약에 녹색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디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열로 바꾼다 하더라도 어디가 낮았고 어디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도 인천은 끝에 가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호황을 누리는 게 두 번은 호황을 누렸네. 기타는 어떻게 호황을 누리다가 뚝 떨어졌다가 계속 호황을 누려가고 있어요. 저기 부산은 불안시려. 밑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합계를 낸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합계. 합계는 이렇게 보면 불편할 것 같아. 합계만큼은 예를 들어 꺾은 선으로 본다든지 얘네들이 꺾은 선으로 돼 있으면 얘는 뭐 열로 본다든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열 그럼 다 열로 가고 선 그럼 다 선으로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는? 디자인 탭, 여기 디자인 탭에 가면 그룹 해제라는 게 있는데 그룹 해제 여기 끝에 그룹 해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열 그럼 어떻게 돼? 얘만 열되네. 아까는 이제 얘네들이 한꺼번에 그룹이 되어 있었으니까 열 그럼 다 열로 가고 선하면 선으로 가는데 그룹을 깨뜨리겠다 이거죠. 그룹을 깨뜨려 갖고 마지막 동네 얘네들 얘만은 따로 열 가게 왜 안 가고 있어? 아 얘가 그룹이 깨졌네? 잠깐만요. 그룹 해제. 얘네들은 다시 그룹을 해놓고 얘만 마지막 것만 선택해놓고 그룹 해제. 그리고 열 그러면 얘만 열로 가는 거죠. 근데 서울 것도 그룹을 깨뜨리고 싶어 그럼 얘도 그룹 해제. 얘는 승패.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얘도 그룹 해제. 그래서 얘는 또 열로 보고 아니 승패로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그룹 해놓고 나서 선 그러면 다 선으로 가고 열 그러면 다 열로 가고 승패 그러면 다 승패로 가게끔 그때 특정 항목만 그룹을 해제시켜서 그리고 거기만 다른 종류를 바꿔서 보여주면 또 보기 편하게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71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그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작업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꺾은 선 자체로 볼 건지 아니면 높낮이로 볼 건지 그것이 71쪽 네 번째. 데이터는 동일한 건데 보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졌다 이거죠. 이 책에서는 높은 점을 주황으로 하라 그랬어요. 저는 높은 점을 녹색으로 한 거고 낮은 점을 빨간 걸로 한 것뿐이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뭐. 제가 빨간색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보통 플러스가 되면 파란색 변동 없으면 그냥 다른 색깔 아니면 색깔 안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최저값은 빨갛게 경고 메시지의 의미로 빨갛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예, 하시면 뭐 이상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스파크라인은 간단해요. 여기 음수점도 따로 만들어 줄 거냐. 음수점 해갖고 표식 색깔에 가서 음수점의 색깔을 뭐 노란 거로 찍어라 그러면 노란 게 어디 나올지 아 얘가 아니지 여기지 여기다가 음수점을 노란 거로 찍어라 그러면 음수점이 찍히고 또 찍히죠. 얘 그룹이 깨트졌으니까 음수점이 잘 안 보인다. 얘도 음수점을 뭐 파란 거로 찍어라 그러면 파랗게 찍히겠지. 그럼 음수점이 보이는데 뭐 점마다 색깔을 서로 다 다르게 하려면 그러면
그 운주 다 색깔별로 다 봐. 다섯 개인데 지금 점이 다섯 개를 나타나는데 높은 점, 낮은 점, 음수점, 첫 점, 마지막 점 그러면 뭐 다 보이라고? 여러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보는 게 낫겠지. 네. 이게 굳이 표식을 다 보긴 그렇잖아요. 표식은 안 보여주고 제일 높을 때만, 제일 낮았을 때만 표식을 보이는 게 낫겠다. 그것도 색깔을 지정해 주면 되고 색깔을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가장 보기 좋은 스파크라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스파크라인은 그냥 클릭해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건데 그룹을 깨트려서 나만 독립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룹에 넣어서 같이 움직이게 할 거냐 그런 내용 정도. 조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요 72쪽을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여드렸었어요. 잠깐요. 지금 증감 현상도 있고 뭐 성적 결과도 있는데 성적 결과를 한번 보세요. 성적 결과 증감 현황 말고 성적 결과를 보시면 요 이름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평균 빼고 오지은의 7월달 점수까지가 이제 차트에 들어간 데이터죠. 이게 차트 속에 들어가는 굳이 평균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죠. 특히 이게 평균이 합계라면 더더욱 넣으면 안 돼요. 이게 합계로 들어가 있으면 다섯 배 큰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삽입에 가서 막대, 꺾은 선, 원형, 굉장히 많은 차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거는 세로 막대요. 그럼 세로 막대도요,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따라서, 그리고 뭐 3차원 중에서도 보면 원통형, 원뿔형, 뭐 삐죽한 피라미드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일 첫 번째 거, 2차원 막대,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는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차트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데이터 영역을 마우스로 블록을 설정해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눌러주면 끝이에요.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데이터 같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까 데이터는 그래도 다 플러스니까 다 50점 이상은 받았네. 50점 이상은 다 받은 것 같아.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 100점 만점이죠? 그렇죠? 120 나온 의미는 없잖아. 캘코마저 100점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엑셀은 이게 점수인지 돈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보기 좋게 하려고 여유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최대를 100점으로 고치면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됐어요? 최저 점수 제일 작은 애가 박수연의 3월 성적인데 58이야 50은 넘었어. 그럼 최저를 0으로 놨죠? 0으로 놓지 말고 50부터 100까지 놔도 되잖아. 그래도 되겠죠. 그럼 어디를 고치면 좋을까? 이 숫자를 뚫게 패면 돼. 숫자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뜬다고 이렇게. 2013이 얘가 달라요. 2013서부터는 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얘가 오른쪽 벽으로 쫙 달라붙어요. 알아서. 그런데 이 메뉴가 이렇게 안 생겼어. 달라. 메뉴 구조가 바뀌었어. 2013서부터가. 예. 자, 이 숫자를 만약에 여기는 범례라 그래요. 범례. 이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좀 아래로 내렸으면 좋겠어. 그럼 범례를 뚫기면 돼요. 그래서 아래 조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우스를 끌고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 그럼 얘가 올라가요. 알아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나마 좀 더 펼쳐졌죠. 그렇죠? 이런 것도 되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색깔을 컬러풀하게 할 거냐 단색으로 할 거냐 이것도 가능하고요. 예. 여기 행렬 전환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혹시?
얘가 지금 차트잖아요, 차트. 이 차트를 클릭하면은요, 차트를 클릭하면 다른 메뉴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차트 안에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그 차트와 연관된 메뉴를 딱 보여주게 돼요, 위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차트의 첫 번째 메뉴가 디자인 탭인데, 그 왼쪽에 행렬 전환이라고, 생렬 전환.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건. 어떤 의미인지. 행렬을 전환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행과 열이니까,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잖아요. 줄은 월이고, 칸은 이름이잖아요. 지금 뭐로 돼 있어? 범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범례가 행이죠? 이름이 열로 돼 있잖아, 이름이 열로. 밑바닥에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이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가로, 세로가 바뀐다고. 자, 3월달 거 좀 볼게요. 3월달 거만 따라 보고. 그나마 5월달이 제일 낫네. 5월달이 나. 행렬을 전환시키면 사람별로 저기 박수현 학생은 그냥 오르다가 잠깐 떨어져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 저기 조진희 학생은 어때요? 원래 잘해. 여기 이은호 학생은 쭉 하다가 6월달에 잘했다가 날씨 더위 먹어서 그러나 성적이 좀 떨어졌네. 좋아. 이렇게 행렬을 전환해서 볼 건지 이런 행인지 저런 열인지 이거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근데 차트는 누가 볼까? 보통 내가 볼까? 내 윗사람이 볼까? 자, 차트는 원 데이터를 갖고 만드는 게 차트죠? 그렇잖아요. 이 원 데이터는 내가 담당이잖아. 내가 담임이잖아. 이 학생들은 담임이잖아. 그럼 차트를 내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학생들을 다 알잖아. 근데 부장님이 갈래. 그 일반 학생 거 성적 수준 좀 보여줄래요? 그러면 이 점수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면 좋지. 그러면 부장님이 이렇게 원하,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지 저렇게 보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취향을. 내 윗사람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는.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많이 만들어요. 차트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